안녕하세요.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 풀이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화면과 같습니다. 일단 수채화 느낌의 브러쉬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하고 도큐멘트 하단에 수채화 느낌의 브러쉬를 적용합니다. 먼저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패널을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한 후에 해당되는 브러쉬 Artistic, Underbar, Watercolor입니다. 추가 브러쉬를 브러쉬 패널을 불러온 후에 제시된 브러쉬 Watercolor Stroke 3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하단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면 없음 테두리는 C, 50, Y, 10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1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29, 7mm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앞서 지정된 브러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변형을 합니다. 오른쪽에 고정점들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30%를 입력해서 한쪽의 패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전체를 지정하고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는요, 드래그를 해서 포함시키거나 면 색상이 있다면 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30도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합니다. 그리고 렉탱글 툴로 27과 2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 몸통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서 목과 다리의 형태에 맞게 두꺼운 스트로크를 지정한 후에 발의 형태를 합성할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말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툴로 직접 그려도 됩니다만 여기에서는 패스의 유연함을 위해서 스트로크와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미리 열린 패스를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부분에 하나, 앞다리 부분, 뒷다리 부분에 하나를 열린 패스로 그리고요. 이 패스는 면 색상은 없는 상태로 스트로크 컬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패스 다 두께는 28포인트, 28pt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의 패스는요, 곡선 패스 그린 후에 두께는 11pt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패스를 모두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려놨던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형태로 합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 부위를 정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하기 위해서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배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영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단에 겹치도록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둥근 사각형을 중간에 그려 넣어서 다리 형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화살표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됐으면 말 모양과 두 개의 오브젝트 총세 개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입의 형태를 그려줄 텐데요. 디바이드를 사용할 테두리만 있는 원을 그리겠습니다. 입 부분과 겹치도록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디바이드 영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각각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경유 모드 상태에서 눈과 입 모양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작은 정원을 그려 눈의 위치에 배치합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검정색 1pt로 지정된 선을 입의 위치에 그려 넣겠습니다.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립니다. 지정된 색상이 면 색상이므로 이 또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11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로 더블 클릭해서 60%를 축소해서 복사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중앙의 정원은 테두리 없음 면 색상을 C30, Y20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크기의 원을 선택한 후에 테두리 없음 면 없음 테두리는 C30, Y2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정원을 선택한 후에
면을 K100으로 하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바퀴체 배치하고요. 자, 세 개의 원을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G로 선택의 편의상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일 때 Alt와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배치하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Radius 2, Side 3을 입력해서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요, 말 모양의 등 쪽에 열린 패스를 그려서 삼각형이 회전하여 배치될 상태를 만듭니다. 테두리는 MI 60, 50을 차례로 지정하고 두께는 1피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한 후에 이 열린 패스에 맞춰서 삼각형의 회전을 각각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총 5개가 배치가 될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고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열린 패스에 맞춰서 열린 패스에 맞춰서 각각 회전각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렉션 툴일 때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바깥쪽을 드래그하면 굳이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회전을 화면에서 임의로 하실 수 있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네.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라인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제시된 색상을 회전된 삼각형에 각각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Y40. 네, 이제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뭔가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15mm인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동일한 색상의 정원을 귀의 위치에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중앙에 맞춰주고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클릭한 후에 순서대로 14, 12, 3 14, 12, 3mm를 입력해서 하단 중앙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눌러서 합쳐줍니다. 엘립스 툴로 상단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지정된 컬러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앞머리카락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보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앞머리카락 모양에 해당되는 닫힌 패스를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그립니다. 이때 위쪽으로 튀어 올라온 부분은 디바이드로 해결할 부분이니까 넉넉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상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삭제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과 볼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색깔, 흰색을 지정할 큰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원을 그려서 검정색을 지정합니다. 면색상 검정, K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제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Y로 화면을 전환한 후에 윤곽선 보기를 하면 선택이 쉽습니다. 좌우 대칭할 형태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다시 컨트롤 Y를 누르고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가운데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대칭하여 복사합니다. 눈의 배치를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툴을 사용해서 입 모양에 해당되는 닫힌 패스를 사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패스를 그릴 때, 드래그할 때, Shift를 같이 눌러주면은 핸들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리카락 위에 테두리 K100인 0.5pt 두께의 선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목 부분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둥근 정도는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러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고요. 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테두리만 지정된 수직선을 3개를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면을 분할할
옵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줄 두 개의 옵젝트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선택하고 지정된 컬러를 설정한 후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수레 형태를 그릴 텐데요. Rounded Rectangle Tool을 사용해서 화면에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22, 22, 8mm를 입력해서 이미 색상에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배치한 후에 여기에 수레 형태를 남기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눌러서 최종적인 형태를 남기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여 완성하면 됩니다. 이제 수레 바퀴를 설정할 텐데요. 앞쪽 말 모양 아래에 있는 그룹으로 지정된 세 개의 원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크기를 50%로 설정하는데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해요. 그래서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수레 모양 하단에 배치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검정색의 명 칼라만 있는 직사각형을 말 모양과 수레 모양이 연결되도록 중간에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이미 바탕에 수채화로 적용된 스트로크와 함께 맨 뒤로 선택해서 보내기를 합니다. 자, 이제 블록 장난감 모양을 만들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선택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누르고 위쪽으로 드래그한 후에 Ctrl D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각각 지정해줍니다. 맨 위쪽 오브젝트에 Rounded Rectangle Tool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를 겹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드래그하는 동안에 조정을 하고 Ctrl, Alt,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복제한 후에 Ctrl D로 복제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위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하고 상단 오브젝트를 제시된 컬러로 지정해주면 블록의 형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스트로크 색상만 지정된 상태에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리고요. 제시된 문자의 속성대로 곡선 패스의 왼쪽을 클릭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라고 타입 온 패스 툴로 꼭 지정하지 않아도요. 일반 타이틀도 패스 위에 배치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왼쪽 패스 끝을 누르고 글자를 입력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브젝트에 바탕이 되는 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46, 하이트는 15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시된 그라디언트를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를 지정하고 앵글은 마이너스 90을 지정한 후에 왼쪽 컬러 스탑은 흰색을, 오른쪽 컬러 스탑은 M, Y 각각 20, 30을 지정해서 연 색상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에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보더스에 보더스 언더바 대시드를 선택해서 추가 브러쉬 패널을 불러오고 여기에 대시드 서클스 1.1을 선택해서 테두리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0.5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각각 수치를 XY 11mm, 블러를 1mm를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문자의 속성으로 토이 월드를 입력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 도구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으로 변환된 글자 오브젝트를 위아래로 곡선으로 분리할 텐데요. 더블 클릭해서 분리 모드에서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물론 원래 모드에서 지정해도 선택만 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로크 색상만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곡선을 토이 월드라는 글자를 통과하도록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열림 패스는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를 관통해서 넉넉하게 그려줘야지 확실한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곡선 패스를 그린 후에 격리 모드이기 때문에 Ctrl A를 눌러줘도 됩니다.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셀렉션 툴로 디바이드된 글자의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분리된 오브젝트만 Shif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서 다중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교재에서와 같이 디바이드 과정에서 막혀있는 공간에 투명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색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을 한 후에 ESC를 누르고 블랙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최종적으로 감추고 전체 창을 보며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